강냉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대 나온 남자 치과의사 고광욱입니다. 지난번에 아무리 양치를 잘해줘도 결국 충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을 가진 강냉이 치내치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아찔하고 위험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또 다른 치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찔한 표정. 아찔하죠. 댄스 이바지나투스, 라틴어로 뒤집어진 치아, 밖으로 튀어나온 치아, 대략 이런 뜻인데요. 흔히 치외치라고 부르는 기형 치아를 말합니다. 치아의 씹는 면에 유니콘의 뿔처럼 볼록하게 솟아있어서 마치 치아 위에 또 다른 치아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주로 아래쪽 치아 중에서 가운데에서 다섯 번째에 있는 작은 어금니에 많이 생깁니다. 치외치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치아예요. 큰 어금니만큼은 아니지만 작은 어금니도 씹을 때 힘을 굉장히 많이 받는 치아거든요.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위에 강한 씹는 힘을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부러지겠죠. 부러지면 뭐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거슬리는 것도 없어지고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속에 신경이 들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치외치의 내부 구조를 보면 볼록하게 솟아있는 부분을 따라서 안쪽에 신경도 볼록하게 솟아있어요. 그래서 치외치 부분이 부러지면 속에 있는 신경이 그대로 노출될 수도 있는 거죠. 신경이 직접 노출되지는 않더라도 치아가 시려질 수도 있습니다. 신경이 노출 되면 신경치료를 할 수밖에 없겠죠. 치아에 구멍을 뚫어서 뾰족한 드릴로 신경을 긁어내야 되고 정도가 심하면 왕창 깎아서 크라운을 씌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맨날 감정 강요. 치외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부러질까봐 평생 죽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다행히 몇 가지 예방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치외치를 조금씩 조금씩 갈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외치를 조금 갈아내면 그 부분이 시려지겠죠. 그러면 우리 치아가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부에서 상아지를 만들어 붙여서 벽을 두껍게 만들어요. 벽이 충분히 두꺼워지면 덜 시려지겠죠. 그때 조금 더 갈아냅니다. 상아지의 벽이 또 더 두꺼워져요.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 치외치를 조금씩 조금씩 어느새 다 갈아낼 수도 있어요. 제가 자꾸 치아가 시리다고 하니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시리가 자꾸 작동을 하나 봐요. 시리야, 치대남 채널 구독해줘. 빅스비, 치대남 채널 구독해줘. 상아질이 저절로 두꺼워지는 게 되게 신기하죠. 이 과정을 자세히 연구하면 충치 때문에 갈아버린 치아의 상아질도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현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요. 그걸 믿고 양치를 안 하기에는 너무 나중의 일이니까 헛된 희망은 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치과의사들이 밥줄 끊길까봐 그런 거는 절대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게 개발되는 걸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개발되면 그 시술을 어디서 하게 될까요? 치과의사들은 상아질 재생 기술이 개발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치외치가 부러질 위험을 방지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뾰족하게 솟아오른 치외치 주변을 레진으로 메워서 보강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주변에서 지지를 해주면 아무래도 부러질 위험이 좀 줄어들겠죠. 다만 위아래 치아가 맞물리는 교합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러고 계시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봐서는 잘 몰라요. 치아에 튀어나온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치외치는 인구의 3%까지도 발견이 된다고 하니까요. 치과를 방문하셔서 오랜만에 스케일링도 받으시고 충치가 안 생겼나 확인도 하시고, 양치 잘 못하셨으면 혼도 나시고 잘하셨으면 칭찬도 받으세요. 그리고 간 김에 지난번에 알려드린 치내치,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치외치, 이런 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아찔하고 위험한 운명을 가진 치아 치외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댓글을 보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가 너무 유용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빨갛고 네모난 작은 침대 위에 몸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채널을 몰랐으면 어쩔 뻔했을까? 아찔한 채널 치대남이었습니다. 안녕.